수관 같다고 거지식한 일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러명근 덕목. 해방전 몫으로 별의별 구준일을 다 해오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의 인생의 극적 전환은 백두산 3대장군을 만나 배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삶을 받아안고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종숙 어머님의 따뜻한 온정 속에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뜻밖의 한 생이 줄 수 없는 가슴 아픈 추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시계를 채워주시며 주인의 심장은 멎었는데 시계는 돌아간다고 비통해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에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던 그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유로운 스승이 되시어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아는 참된 삶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고마운 운인 항일의 여성 영웅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한생도록 가져질 수 없었으니 그는 25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가슴 저미는 사연이 깃들어 있는 시계를 종이 보존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엄했던 나날들에도 어둡던 인생의 광명을 안겨준 절세 위인들의 그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보답의 한마음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더없이 고지식하고 가식과 변심이 없이 깨끗한 양심과 우리로 당과 수령을 받들려는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 경외하는 장군님께서는 늘 곁에 두시고 중임을 맡겨주시며 인생의 좌옥을 빛나게 새겨가도록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언제나 가슴 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살아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가 맡은 중요한 임무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해결방도까지 세심히 밝혀주시며 마음쓰신 경례하는 장군님. 정녕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던 그가 그 어떤 과업도 섬세없이 훌륭히 해내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스승이 되시고 동지가 되시어 걸음걸음 보살펴주신 경외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 속에서 한생 행복만을 받아온 그의 가슴에 영웅 메달을 안겨주시며 병원은 2월의 영웅이라고 노력 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데 대해 축하한다고 하신 경외하는 장군님. 참으로 그의 인생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외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믿음과 사랑 속에 흘러왔습니다. 혁명전사로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았던 그를 늘 러부장이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시던 경외하는 장군님. 러명근 덕무는 당의 기초축성식이 일꾼의 전형이라는 값높은 평가로 그의 한생이 빛나게 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못 잊어하시며 뜨겁게 추억하곤 하시는 당의 기초축성식이 이건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과 뜻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하는 믿어온 전우, 충실한 동지가 되어 장군님께서 주신 값높은 인생을 장군님을 위하여 다 바친 참다운 혁명의 지휘성원들이었습니다. 한없이 성관 동지적 의리로 떠나간 전사들의 삶을 조국관민의 기억 속에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운정 속에 당의 기초축성식의 일꾼들은 오늘도 붉은기 휘날리는 혁명대호의 영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